4. 상관격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 12연성으로는 목욕,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망신이죠. 이게 목욕, 망신살은 비슷한 거야. 망신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뭔가 노출이 되는 거야, 노출.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노출이 되는 거거든. 드러난 거거든. 그게 망신이라는 얘기야. 에?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망신 행위를 하는 거야. 내 지식을 내놓는 것도 내놓으니까 어떻게 망신. 자,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잖아. 그럼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. 드러낸 거잖아. 그게 망신이라고. 그런 겁니다. 어떻게 드러낸 거야? 섹시하게 드러낸 거라, 목욕은. 좀 민망하게 드러낸 것도 돼요. 그러니까 을목이 사화월이다 하면 꽃이 핀 거잖아. 그것도 망신이라는 얘기지. 이쁘게 폈잖아요. 그게 망신이라는 거예요. 여자가 이렇게 그 옷 주섬주섬 입은 거하고 좀 살짝 드러낸 거, 그걸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, 그럼 그 인기도 되네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진짜 웃긴 게 있는 거야. 을목, 사화월의 을목이다. 연예인 같은 거야. 거기에 축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연예인이요? 그냥 한 방에 뜬 연예인이요? 아니면 겁나 고생한 연예인이요? 고생을 인동초 겪어내서 사화월에 딱 펼친 거잖아. 그러면 대단한 연예인이지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가끔 이게 합을 해버리면 이제 살국으로 변하는 거야. 다 가지고 있는 거야. 고생, 수혜, 철학, 거기에 아이디어, 능력, 팔방미인이지. 팔방미인이니까 어떻게 해? 힘들어. 스타는 힘들어. 그런 개념이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축지는 이게 아이디어다 하면은 이거를 그 현실 사회에 확실하게 적응이 안 된 거고 적용이 안 된 거고 이건 확실하게 적용이 돼버린 거야. 그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?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다. 비트코인이 뭐 이제 미래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. 예?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.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? 축진의 모습인 거야. 이게.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진짜 그런 뭐 현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요 개념은 어떤 거야? 이게 만약에 상관생제다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.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다.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. 그죠?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만들면 현실성으로 펼쳐 먹을 것이다. 그죠? 이게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거예요. 상관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? 사화의 물상을 가지면 뭐 방송, 뭐. 그런 것도 되고, 그 다음에 상관이니까, 뭐, 언론, 뭐, 이런 것도 되고, 그 다음에 교육도 되겠죠. 그 다음에 컨설팅도 되겠죠. 재능도 되고.
언어적 재능, 예? 예.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야. 을사가 가수다 하면 얘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요 축을 가지면 방탄 같은 가수인 거야. 방탄소년 같은 가수. 방탄소년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뭔가 철학이 있는 음악이잖아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러면 이 사주가 가수라도 뭔가 철학성을 가지고 있겠죠.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제 목욕망신이다 하면 철학적 연예인이야. 철학성을 가진 연예인. 머리 좋은 걸 뭐라 그래? 뇌생남, 뇌생남, 뇌생녀 하잖아. 그러니까 머리가 섹시한 연예인이라고. 생각이 섹시한 연예인이라고.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재성인데 이거는 이 시스템은 상관 생재의 개념도 되고 그 다음에 상관 폐인의 개념도 돼. 이 폐인은 인성이니까 이거는 겨울이니까 수의 기운을 닮은 거니까. 그 다음에 막 상관 합살도 되는 거요. 그게 축 중에 이게 있으니까 가끔 재생살도 하는 거지. 재생살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거는 또 무리수도 되는 거야. 무리수. 왜냐하면 어떤 거 유금이 있으면 살국을 이룰 수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지. 그지? 사업을 하더라도. 네. 어쨌든 재주도 많고 스타성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그 스타성이 있어야 살직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. 자, 그 다음에 을축에 식신격이다. 이게 장생이죠. 장생이 또 뭐야? 장성이죠. 인호술이니까 장성살. 이 식신격은 일단 도식이 되면 안 돼. 예? 네? 예. 요거는 축중 개수가 이걸 도식하는 그 기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추고 귀문이라고 그러는 거지. 추고, 원진 귀문이라고 그런 거야. 탕화라고도 하죠. 탕화. 그러니까, 이 불을, 이 오화를 이걸로,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게 아니죠. 여러분. 네? 자연스럽게 조절이 안 되는 성분이야. 그러니까, 불이 있는데 얼음을 탁 얹혀버리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, 불이 있는데, 아니, 막,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막 탁 하면은 막 쫙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. 그런 개념인 거지. 뭔가 탕화니까 폭발하는 거지, 폭발. 그럼 식신은 뭐요? 전문성이니까. 뭔가 연구하면 되겠죠. 혼자 폭탄 연구하면 되는 사람. 오펜하이머인가? 그 누구야, 그거? 그런 사람 되면 되네. 그냥 뭔가 치열한 게 연구하는 거. 예술가도 되네, 예술가. 그죠? 막 그 어떤 절대 온도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라든지. 이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. 그죠?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
뭐 예술. 그죠? 예술. 뭐 금 도금 해가지고 막 꽉 뭐 하는 거라든지 뭐 실험하는 거 있잖아. 실험. 연구하는 거지. 예술. 화학. 화학 변화 같은 거. 그런 거라든지. 그 다음에 정신. 그러겠죠? 정신이면 어떤 거요? 정신과. 음악도 되는 거예요, 음악. 뭔가 좀, 이게 잘못되면은 신기로 가는 거예요. 기획도 되고요. 기획하면서 다시 수정하고, 이런 거예요. 폐기하고, 뭐 이런 거예요. 뭔가, 연구를 할 때도 뭐 만들어가지고 폐기하고 또 다시 만들어서 폐기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.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실제 있더라고. 그런 거지. 재생산도 돼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뭔가, 리셋도 되는 거고. 그죠? 재탕하는 것도 되고, 재탕. 폐기, 중고, 이런 거는, 배터리, 이런 것도 되고, 뭔 얘기인지 알겠죠? 그런 걸 상상해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. 특수 직업일 가능성이 많죠. 그런 거예요. 뭔가 이게 또 탕화는 중독도 되는 거야, 중독. 거기에 이제 밑에는 종교도 되는 거. 뭔가 평범한 인생이 아니야. 사건이 일어나면 평범하게 일어나지 않잖아. 특이하게 일어나잖아. 그러니까 왜 그러냐.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더라도 아주 전문 분야로 가야 되는 거지. 이해되죠? 그런 거야. 그리고 이제, 이 5화월부터는 어떻게 돼? 이게 필요한 거죠. 정화가니까 상품을 만드는 기운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, 을목이 5화월에 태어나면은, 이게, 그 4화월에서 사화에서 경금이 이제 장생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이게 경금이 오화월에는 어떤 거야? 목욕이잖아, 목욕. 그쵸? 그러니까 그 목욕이라는 거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열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다,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로 치면은 평범한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? 그쵸? 이게,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. 이거를, 나는 이제 5화에 장생해가지고 이제, 사회적으로, 을목은 사회적인 여건은 좋은데, 이게 태클을 거는 거잖아. 그지? 그러면 본능적으로 배우자를 좋아하겠어? 그쵸? 또 배우자를 만나면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고,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발자다 이런 거지. 또 꼭 그런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그걸로 내가 또 성숙하는 거야. 특이한 경험. 응? 남들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되는 거야. 그럼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특별한 사랑을 했다. 항상 좋게 생각하자고. 나는 골 때리는 사랑을 했다. 그런 거지.
자꾸 이제 내 기준에서 일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처음 시작하는 게 좀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 좋다 나쁘다로 항상 가리지 말라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항상 반복 시행착오 이게 노하우예요. 이렇게 해석을 하자. 안 좋게 해석하지 말고. 미. 이것도 마찬가지. 현재격. 그 다음에, 이건 뭐예요? 양지. 그 다음에, 해묘미, 인호술. 밑에 단계니까 반환설. 이것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충미죠. 정반대잖아요. 이거는 크게 놓고 보면 음의 극치고, 이거는 양의 극치야. 그쵸? 그러니까 이 미라는 거는 문명이거든, 문명. 문명의 극치. 이거는 정신의 극치. 그게 충을 하는 거란 말이야, 그게. 그럼 어떤 거야? 이게 뭔가 토충이고, 이게 뭔가 개발 같은 거,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? 개발. 건축으로 치면 이건 문명이 이빨에 올라간 건데, 축은 뭐야? 파괴하는 거잖아. 재건축, 뭐, 이런 것도 되겠네. 푸시는. 그 건축도, 건축공학과 중에 건축하는 공학도 있지만 파괴공학도 있어. 그걸 어떻게 거시기하겠네.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뭔가 아주 최고의 문명상품, 이걸 때리면 중고 같은 거지, 중고. 아까 폐 배터리 뭐 이런 것도 되고, 예.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되고, 이 편제니까 그런 사업도 되는 거겠죠. 중고 거래지 거래. 편제는 거래하는 것도 됩니다. 유통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. 편제는. 상관이 유통하는 건데, 그 유통하는 어떤 기술인데, 유통은 편제야. 물건이 거래되는 거 있잖아. 그죠? 그럼 편제의 개념이야. 무역의 개념이고,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걸, 다음 또 하면 교정이 되는 거야. 교정. 교체. 그쵸? 충으로. 교정, 교체, 이런 거. 이것도 돼. 품종, 개발, 이런 것도 됩니다. 이게 축이 충미충하면, 인간으로 치면, 이 중간이야, 이 중간. 축이. 축대라고 하잖아. 맞잖아. 인간으로 치면 축대가 어디요? 허리. 허리가 축 맞으면 어떻게 돼? 이거 허리 조심. 이런 거야. 이런 거 뭐, 보험도 되겠죠. 이런 거. 양지 뭐 이런 거. 반환살 이런 거는 보험 같은 거 많이 해. 반환살 있는 사람들은 보험 들어주면 좋아. 여러분. 어떻든 이 을목이 자 을목이 이 그냥 을목이 아니잖아요. 을축일주에 진사오미죠이. 그러니까 을목이 진사오미는 어떤 달이야? 확 펼쳐진 날이잖아.
그지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을목, 나무가 있다? 4월, 5월, 6월, 7월. 이럴 때는 막 자랄 때죠? 그 자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을축은. 조절한 거죠. 자라는 거를 조절하는 거라고. 마치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는데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. 축이 있어서. 에?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 거야. 그러면 어떤 직업이겠어? 극복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직업이다.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을목을 인간으로 치면 그럼 어떻게 돼? 잘 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?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는 사람이겠죠? 컨트롤하는 사람이겠죠? 그런 직업성이 있다. 예? 진사오미 월의 을축일간은 그렇다. 그런, 예? 그렇지.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야. 뭔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는 거. 그렇지. 보험, 그런 것도 되고, 그런 거지. 그렇게만 그냥 알면 될 것 같아.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그, 글자들이, 로 또 판단을 내려. 그러니까 이게 월별,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야. 무궁무진한 거니까.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어디, 내 멋대로 지금 하는 거야. 이게 육식갑자 하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겠지.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운다. 다만 어떤 특정한 틀 안에서 그 상상력을 해석을 하는 과정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럼 어디에도 없는 이론이 되는 거야. 어디에도 없는 이론이 된다고. 이렇게 디테일한 그 책 없잖아, 여러분. 그러면서 실전 사주까지 푸는 거니까.